국가주의 한 공원에서 무장용의자가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4배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팬데믹 기간 실직한 주민들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직업훈련 교육에 참여할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오토쇼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된 아이오닉 6가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때 과열 양상까지 보였던 고용 증가세가 진정세로 돌아서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에서 일자리 23만 6천 개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 2천 개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2월 일자리가 30만 개 넘게 늘면서 올 들어 두 달 연속 예상치를 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과열 양상을 보였던 고용시장이 한풀 꺾인 모양새라는 분석입니다. ISM data, the JOLTS reports, I mean, these are all sort of tells that the cycle is in fact turning. And the labor market was the last market to hold up.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할 경우 23만 6천 개라는 일자리 증가 수치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일자리 증가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3월 미국의 실업률 역시 이전 달보다 0.1%포인트 낮아진 3.5%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해 3월보다 4.2% 늘었습니다. 한 달 전인 2월에 4.6%였던 것과 비교하면 역시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일자리가 늘었는데도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됐다는 건 미 연방준비제도 측 통화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자리 증가 속도를 금리 인상 결정의 주요 잣대로 삼는 연준으로선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할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을 맞아 미국 증시가 휴장한 상황이어서 고용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무장용의자가 공원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시민들을 잡고 인질극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은 어제 낮 12시 30분쯤 북가주 세크라멘토에서 20여 마일 북동쪽에 위치한 메아니 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장용의자가 공원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용의자는 경찰이 다가서자 먼저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에게 달아나는 과정에서 인질 2명을 잡고 대치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질 모두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 중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인질 한 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무장 용의자를 총격으로 제압했는데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관 한 명도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공원은 3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모인 봄방학 캠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다행히 어린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방화 사건은 2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운 북서쪽 마운트 워싱턴 주택가입니다. 한 남성이 나무를 향해 걸어가더니 잠시 후 불꽃이 일기 시작합니다. 정면 사진도 공개됐는데 머리에 비니모자, 마스크를 쓰고 휴대폰을 쥔 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용의 차량도 공개됐습니다. 하얀색 쉐비 볼트 전기차인데 목격자 주민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 차량을 몰고 주택가를 배회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 사이 연쇄 방화 건수는 20건을 넘어섰습니다. 카운티 소방국은 미 집계분을 더해 지난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방화 사건이 모두 26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 웨스트레이크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앞에 있던 나무에 불이 붙은 뒤 건물까지 옮겨 붙은 것인데 이 때문에 입주민 3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방화 용의자로 38살 남성이 체포됐는데 이 때문에 한때 연쇄 방화 용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체포된 남성과 연쇄 방화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LA 동쪽 폰테나 지역의 한 중학교 교실. 교사가 수업 도중 한 학생에게 같은 단어를 계속 주입시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You asked me how to spell it, so go ahead and pronounce it. She was trying to force him to say the word and she repeatedly kept saying it. She had a smirk on her face. 해당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타고 번지면서 학교와 교육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폰테나 통합교육부는 성명을 내고 해당 단어가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에서 나온 내용의 일부였다고 해명하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카운티에서 항생제도 안 듣는 슈퍼 박테리아가 최초로 발견돼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슈퍼 박테리아는 LA 카운티 하수처리장 두 곳에서 발견됐는데 최후보로 항생제로 불리는 콜리스틴도 무력화시켰습니다. 콜리스틴은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심각한 감염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USC 연구진은 프라야델레이와 카슨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슈퍼박테리아 출현 원인으로 코로나19를 꼽았는데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항생제 섭취가 늘면서 박테리아의 내성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슈퍼박테리아는 2차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질병 추적을 위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슈퍼박테리아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됐지만 LA 카운티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노인들의 사망률이 급증했습니다. 약물 오용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마정신과가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연령대의 연간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2002년 1,060명에서 2021년 6,702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1명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헌터칼리지의 알렉스 커비스 부교수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약물 복용이 크게 늘었으며 여기에는 약물 오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UCLA 첼시 쇼버 조 교수는 각종 독성이 강한 약물이 노년층 사이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은 사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립노화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의 증가를 포함 독성이 강한 약물 공급은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노인의 경우 강도는 더욱 높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만성질환과 동반질환이 많은 관계로 90% 이상이 매달 1회, 66% 이상은 3회 처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의 약물 과다 복용은 한인사회에서도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어 사회적 계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노인들의 약물 복용을 악화시켰다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LA 메트로 레드라인 지하철역 두 곳에서 칼부림 사건이 각각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4시 55분 헐리우드와 웨스턴역에서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오후 8시 20분쯤 유카와 알바라도와 인접한 메가더팡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피해자 목을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하는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했고 경찰은 두 사건의 용의자가 동일범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팬데믹 기간 실직한 주민들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관련해 교육에 참여할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재취업 지원 확대에 나서는 것은 충분한 예산에도 수혜를 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 예산은 직장을 잃은 주민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기금에서 책정되는데 총 예산은 5억 달러 규모입니다. 주정부는 프로그램 시행 2년 동안 전체 예산의 5% 정도만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앞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취업 장려 예산은 팬데믹 기간 실직한 사람이 대학에 진학해 재취업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할당받을 수 있는데 규모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1인당 $2,500 수준입니다. 주정부는 프로그램 홍보에 나서는 재학생들 역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학생은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10시간에서 12시간가량을 프로그램 홍보와 지원서를 작성하는 일을 돕게 되며 월 $1,000가량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정부는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 단체에도 이 프로그램 홍보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프로그램 정착에 도움을 주는 단체에게는 최대 4만 달러의 보조금 혜택이 돌아갑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4년 만에 대면 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인상공인 360명이 참석해 차세대 경제인 육성과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46회 한인상공인의 밤 행사가 어젯밤 다운타운 빌트모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열린 대면 모임으로 지난 한인 경제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한인 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들을 위한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번 46대 갤라는 다른 해와 다르게 차세대에 제일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차세대로 20대, 30대,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젊은 친구들, 또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그쪽에 중점을 많이 뒀고요. 한인 경제인들은 주류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K컬처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인재들을 한인 경제인으로 발굴,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가 붙는 K컬처, K문화, 뭐 K푸드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나 이 미국 사회 안에서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세들도 너무 자랑스러운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해서 동참하고 싶어 하고요. 그걸 저희가 잘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 아마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고. 한편 한인 경제인들의 발전을 위해 축사로 나선 미셸 스틸 연방 하원 의원은 밝은 분홍빛의 한국 고유의 한복을 입고 나와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줬습니다. 이와 함께 한인 경제인들의 모범이 된 벤자민 홍 전 행장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한인타운 발전에 기여한 로고를 치하했습니다. 또 홈디포에서 올해의 최고 파트너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이용기 회장은 올해의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의 전문인상에는 데니스 홍 UCLA 교수가 수상했고 경영인상에는 한미은행의 반일리 행장이 수상했습니다. 행사장에 참석한 한인 경제인들은 신구의 조화를 이루며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지난 수요일 개막한 뉴욕 오토쇼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된 아이오닉 6가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뉴욕 자비츠 센터에서 열린 세계의 자동차 시상식에서 현대 아이오닉 6는 6개 부문 중 3개 부문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훌륭한 상을 또 3번이나 석권을 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한테는 또 더 겸손하게 더 많은 챌린지를 하라는 고객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 올해 자동차 시상식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8일 미국 자동차 기자들에게 아이오닉 6의 성능을 알리는 시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먼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순수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6의 다양한 장점이 전달됐습니다.
A lot of the customers that will be buying IONIQ 6, it might be the first electric car that they've owned. So to be able to offer 361 miles of range is a really compelling reason for someone to move from a traditional gasoline car to maybe their first electric car. IONIQ 6에는 다양한 친환경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가 적용됐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천연가죽이 아닌 합성 소재의 시트가 장착됩니다. 전파를 통해 시스템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도 발전된 사항 중 하나입니다. First Hyundai to get over the air updates for the ECU. So that makes it easy for our consumers to get the right updates to maintain the health of the car.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세계 올해의 전기차,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상을 동시에 석권한 아이오닉 6의 판매가는 $45,500부터 시작됩니다. 소비자들은 2년 동안 일렉트릭파이 아메리카 충전소에서 무료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5에 이어 아이오닉 6를 미국 시장에 신규 투입했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투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애리조나주 케이브 크릭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LA 다운타운 대성당에서는 십자가의 길 기도와 순환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진 날을 기억하는 날로 부활절을 이틀 앞둔 성금요일을 맞아 오늘 LA 대주교는 주님 순환 예식을 집전했습니다. LA 대주교와 사제단은 정오부터 예수의 고난을 재현했습니다. 또 오는 일요일은 부활절로 남가주 각 지역 한인교회와 성당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와 특별 미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90년대부터 친근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선 탤런트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 이번엔 사진작가로 LA를 방문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이케아 아트 갤러리. 입구를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213분의 1. LA의 지역번호와 같은 숫자인 213개의 카메라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이 작품은 탤런트에서 사진작가로 변신한 박상원 작가의 작품입니다. 모놀로그, 섀도우 앤 신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박 작가의 첫 해외 전시회로 지난 20년간 촬영한 사진들 중 최고의 작품 60점이 전시됐습니다. 뭐 그간에 제가 했던 개인전, 모놀로그, 또 섀도우, 씬 이 세 개의 어떤 그 느낌들을 다 합친 거라서 거의 이번에는 뭐 총체적인 그야말로 완결편 같은 지금까지 했던 걸로는 그래서 모든 작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특징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사진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실루엣이나 그림자를 많이 보여주는 작품들은 선명한 컬러보다 흑백으로 표현해 보는 이들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LA에서 열리는 박상원 작가의 첫 해외 전시회는 내일부터 시작해 오는 4월 29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주 증시를 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해보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지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굿프라이데이라 지금 장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4월 초 첫 번째 시장을 봤을 때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주는 뭐 엇갈린 주입니다. 지금 이제 뭐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올랐던 네스닥과 S&P 500이 4주 만에 처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죠. 뭐 7주 동안에 5주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숨고르기 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짝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뒤처지면서 한 3주 전에 5개월 최저치까지 추락했었던 다우존스만 유일하게 이번 주 나홀로 상승한 주로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전과 확연히 좀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탄탄했던 고용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용시장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연준에서 9차례 연속으로 진짜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린 거에 대한 여파가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럼으로써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번 주에 이제 7개월 최저치로 떨어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뭐 하시는 것처럼 이제 전격 갑자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뭐 감산한다고 유가 감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유가는 국제 유가가 3개월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달러 가치가 약세
금값을 떨어지면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금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13개월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사상 최고치까지 깰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악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제 그만큼 있는 상태에서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의 한마디로 상당히 좀 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도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제 뭐 동결이다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는데 좀 시장이 보는 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5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2주 전 같은 경우는 거의 90%까지 육박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거가 지금 오늘 기준 봤을 때는 이제 오늘 비농업법은 취업자 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살짝 못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용시장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되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러는데 경기 침체가 오느냐 고용시장 완화가 더 중요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경기 침체를 잡느냐인데 지금 보게 됐을 때는 5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에 육박했던 거가 지금 이제 오늘부로 35%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35%, 또 베이비 스텝이죠.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65%로 완전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7월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60% 정도 됐던 거가 지금은 1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금리 인하가 동결이 없다는 얘기죠. 금리 인하나 동결은 거의 물 건너갔고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7월 달 같은 경우도 65%에 그러니까 35%에 육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연준에서는 결과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완화시키거나 피벳하는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죠. 금리 동결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데 좀 또 우려가 되긴 하네요. 다음 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있다면요? 다음 주는 뭐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일단은 뭐 CPI 지수, PPI 지수,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지수까지 있고 또 거기다 더해서 FOMC 회의록까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아마 투자 심리가 일단 오늘 고용 지표가 나온 거에 대해서 반응은 월요일 날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아마 적절하게 아주 핫하지도 않고 쿨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나왔기 때문에 랠리 모드가 시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되느냐 아니면 단타로 끝나버리느냐 이게 이제 다음 주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 같은 경우는 또 최대한 극대화 될 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